안녕하십니까. 자연팝 농원의 양동훈입니다. 이야방 수확이 한창이거나 지금 마무리가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,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꽃대를 좀 늦게 뽑다 보니까 이야방이 좀 늦어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. 뭐,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물 생육 과정도 상당히 좋고요. 근데 이쯤 되면은 이제 봄철이다 보니까 봄이 오다 보니까 대기가 건조하고 바닥이 건조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수막을 틀어가지고 물이 떨어져서 아래쪽에 물이 다 고여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말라버려서 지금 지나다니기가 상당히 편합니다. 이때면 가장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응애입니다. 응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응애는 없는 하우스가 없습니다. 하지만 밀도가 얼마나 높느냐 낮느냐에 따라서 문제인데, 저도 그렇게 관리를 했지만 이 보시는 것 같이 그 전에 이파리들이 응애가 먹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이파리도 있습니다. 근데 이 시기에 좀 마음 놓고 나서 응애 방지를 안 해버리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전에 저 영상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응애로 하우스가 없어져 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수확을 하고 나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 그 분해되는 기간이 있는, 약성은 좀 약하지만 분해될 수 있는 그런 약들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방지를 해야 됩니다. 이 시기에 아 우리 하우스는 응애가 없지, 난잘안 보여서, 안 보여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. 만약에 안 해버리면 새잎들이 일을 하나도 못 해버립니다. 지금 이제 수확하려면 앞으로 이제 3월달, 4월달, 5월달, 3달 정도 남았는데, 그 3달 동안 얼마나 개체수를 적게 가지고 왔느냐,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따고 나면 오늘 저녁에 또 응약을 해주고, 또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또 따고 나면 응약을 해주고 그래야지, 만약에 그대로 방치하면은 막 쓸어버린다 그러니까. 그리고 이제 봄철이 되면은 수확을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하우스 한 동에 보통 150kg, 하우스 한 동에 100kg 이상씩, 그래도 세 동을 담으면 300kg다 보니까 따는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게 안 됩니다. 근데 공판장이 쉬는 날이나 그때는 무조건 응애약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못 하겠죠, 예를 들면이.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. 뭐 PLS에 걸리면은 영업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인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방제를 해가지고 응애를 적이지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적, 그렇게 생각하시고 응애 방제를 하시기 바랍니다.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은 좋은데, 저도 아무리 관리를 했다고 해도 응애가 왔으니까, 응애가 없는 집은 없을 겁니다, 아마. 그러니까 응애 관리 잘 하셔가지고 마지막 남은 3개월 수확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